제주신 귀한 이 가정의 선물 쌀 감사합니다. 감사를 붙이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나 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너희들의 온 가정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살피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너희 집의 가정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 너희 가정이나 지금 시급한 것이 대를 이을 아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너희들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한날날에 울고 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는 말씀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 부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너희 가정에 그저 처음에 딸을 주어봤더니 주님의 이 가정에 귀한 딸을 선물 주시니 감사하라고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일을 죽이면서 딸을 줬다 이걸로. 또 두 번째 받쳐줬는데도 또 이 가정에 두 번째 선물 주시니 감사하니까 또 세 번째 감사할 일을 또 줬다 이걸로요. 그래 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는 기도만 줬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의 인들만 자꾸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도 못한댔구나. 정말 못한댔어. 그러니 이제는 한번 너희 부부가 감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피덩어린 그 딸을 안고 감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다시 합심을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해라. 이 가정에 대를 잃을 아들을 달라고 한번 울부짖어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부으시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제서 깨닫고는 부부가 그냥 너무너무 놀라서 동성 놓고 아이고 하나님 미련하고 손해서 알지 못했다가 이제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아들 달라고 간구하겠으니 이 농부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딱 말씀이 생각나기를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이 사라의 나이가 90이 돼서 나이 많고 경수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이삭의 외아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저희 엄마 아버님은 성경을 딱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딱 얹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제 내 마누라의 나이가 이제 그건 50이요. 내 나이도 50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라에게 주셨던 그 외아들 우리들은 그 나이를 비교할 것 같으면 반의 나이밖에 못 됩니다. 50밖에 못 됐는데 안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 꼭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가정에 있던 산파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하지 마시오. 이제는 내가 손을 끊어서 철수를 쓰면서 약속을 할 테니 절대 애를 놓다 보래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도 기적을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는데 뭘 또 베풀어 주겠느냐고 절대로 내가 봐도 진짜 이상 그 부인의 몸은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딱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해. 그러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옥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광경까지 바라봅니다. 그러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내 밑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단 쌌더니 감사의 조건을 또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열 번째 기적으로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아들 밑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두 부부가 마지막 십 번째 아들을 받고는 떨리는 손으로 뭐라고 울부짖었냐면 주님 십 번째 주신 이 십 번째 마지막 아들 힘이 있도록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지혜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남매는 무럭무럭무럭 저희 엄마 아버지 쓰라에서 이렇게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딸 여덟 아들 둘 이렇게 해서 신남매가 자라면서 세 살만 되면은 우리 가정예배에 등장을 시켜서 그때부터 성경 암송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조화를 치면서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들은 하여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말씀은 절대 복종해요. 어제부터 그렇게 세리 교육을 너무 강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 다음이다. 예수님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무조건 예배 차려야 된다면 보는 거예요. 교회 충성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소리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명령한 걸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냥 가정에서도 예수 소리가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당 지옥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거다 보고 계셔서 심판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옥에 나쁜 짓 했으면 지옥에 가고 좋은 짓만 해서 주님에서 일할 사람은 천국 간다. 어릴 때부터 늘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는 그걸 어릴 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자랐는데 저희 언니들이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이제 차차차차 자라니까 이제 여학교를 사춘기가 되고 이제는 여학생이 되고 하나님 또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자기 이성이 발달되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이성이 딱 펼쳐지면서 뭐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그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 시절이 딱 오니까 저희 언니,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반항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자꾸 이제 가정님을 보자 그러면 막 반항을 해요. 안 하겠대요. 좀 쉬겠대요. 그러면 우무리말 가야 아랫무리말 따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이제 예배보기 싫다고 우리 다 따라서 예배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막 그래요.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는 항상 마귀짓을 한 거예요. 우리 신남매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신남매 우리 모두 동생 일곱을 앉혀놓고는 세 언니가 막 우리들에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줘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남매처럼 불행한 형제들이 없다. 무슨 팔자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집안에 자식들도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정예배 그냥 도와야 되고 성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종아리 맞고 자유도 없고 예수 예수 예수만 그러면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예수도 안 믿고 얼마나 참 자유롭고 자기 맘대로 정말 저녁이 되면 만화책도 보고 그냥 나쁜 책도 읽어도 부모님들이 뭐 마다 그러지 않고 맘대로 자고 싶으면 저녁 먹어서 잠도 자고 극장 저녁에 극장 구경도 가고 마음대로 연애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꽉 예배만 보라 그러고 저녁 때면 꼼짝을 못하게 하고 6시만 해만지면 못 나가게 하고 예수 예수 예수만 하니 우리 어릴 때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사니 우리처럼 저 팔자가 사나운 이렇게 형제들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제 언니가 아주 여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를 갖다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꼬마 우리들은 가만히 하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님 식구들은 딸님 저기 친구들은 그 말이에요. 전 그렇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런데 왜 우리 집만은 내 가정예배를 봐야 되고 그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매를 맞아야 되고 긴장을 하고 막 기도도 연습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린 자라야 되느냐. 주님 안 되면 새벽 안 되면 아침 벌써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자는 사람 깨우죠. 들들 복화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그냥 부모님이나 아버님이 이 긴 빗자리를 거꾸로 들고 방망마다 두들기면서 긴장하는 자식들은 일찍 교회 가서 충성봉사해야 되느니라. 내가 이 교회 수속장로인데 내 체면을 보더라도 니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느냐. 남보다 남의 자식보다 30분이라도 더 먼저 일찍 가서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그런 본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너와 김장로인 내 체면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또 아버님 체면을 유지시켜주느라고 안간힘을 다쓰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봉을 하서 또 잠자는 거를 깨워서 또 주일날이면 열심히 가요. 그리고 우리 신남매는 그냥 주일학교도 열심히 주일학교 반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남매는 완전히 형식에 치우치는 나날이 계속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의 면역이 걸렸습니다. 예수의 마약 충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소리만 생긴 듣기가 싫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옛날에는 제 종님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은 그래도 막 갔다 와서 우리 형제들 모여서 목사님 은혜롭게 말씀을 좋은 거 하셔서 그러면 딴 언니들도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소리를 잘하시는지 몰라 참 은혜 받아서 그러고 가정예배 볼 때도 아버님이 메시지를 증가하면은 참 우리들이 은혜 받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가정예배 볼 때 은혜 인제는 그 메시지 증가하면은 완전히 예수의 면역에 걸려가지고 아버님 말씀 다 듣기 싫고 무슨 말씀 하셔도 이제 멍해요. 이제는 뭐 아무 감각도 없고 그저 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 예배 보나 보다 그래 그저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쳤어요. 교회 와도 주위 종님이 그 메시지를 그냥 그 며칠 동안에 잠 안 주무시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메시지를 해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도 귀 안 들어와요. 그저 완전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의 예배 우리들이 예배 볼 때도 무감각이에요. 그저 남이 입을 부르고 찬양 부르고 우리도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다리는 어째서 앵무새문한 기도 통성기도하는 우리도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서 봉사하면 그냥 봉사하고 하나의 조건만사적으로 의뢰 질리면 예수쟁이들 의뢰 장성성기 끼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렇게 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들만 맞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습관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의무적이 돼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감격도 없고 감화도 없고 마지막에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 좋아하네. 구원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부모님이 피 흘렸을 때 우리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볼에 피 흘리면서 구속사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옥갈 백성, 성도병 만들어주시니 큰일 얼마나 감격하지 않느냐. 우리들 이렇게 구원, 죄인을 구원시켜줬는데 그 옛날에는 구원 소리 들으면 뭐가 좀 킹하게 오는 것 같더니 예수 면역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구원 소리가 땅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구원이 뭔지도 이제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구원 소리만 해도 듣기도 싫고 너나 싶은 짓거리야.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저 주님만 되면 땡땡 종만 치면은 몸은 택하게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되면 그저 종소리만 나면 무섭게 옷을 단장을 하고 종양 장성 끼고 막 불나게 교회 가요. 그러니 남들이 얼마나 김장로님, 남로사님 자녀들은 저렇게 신앙이 되고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왜냐? 어릴 때 너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병이 그러는 거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격하고 감화되고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감격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비해서 우리 가정에 두 가지 크리스찬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아버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진짜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었어요. 거룩. 그저 그냥 경건하시고 거룩거룩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 그저 남에게 그 칭송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남에게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시고 어디 이웃돕기 운동하면은 신문에 어디가 홍수가 났다 어디에 화재가 났다고 신문에 나면은 저희 아버님은 신문 보기가 바빠요. 그러면은 일차로 돈을 받다가 그 신문에 낸 그 한국일보 갖다 돈을 굉장히 자체요. 그럼 그 며칠 후에 그냥 한국일보의 이웃돕기 운동에 아무 관계 교회의 장로님이 돈을 몇백만 원을 기증했다. 그게 신문에 나면 곧 교회에 퍼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장로님께부터 들어오면은 살길에 이절을 하면서 아우 장로님 신문에서 뵀어요. 아우 장로님 훌륭하시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에게 칭찬 듣고 내가 내고 그렇게 풀고 남이 나를 좀 알아주니까 그렇게 좋고 흐뭇하고 그래서 남보기에는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을 날라가지 않고 웃음도 드시고 거룩거룩만 하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가 그 스타일이 진짜 우리 장로교 우리 평범적인 일주 잔 있는 분의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버지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어떤 유형의 어머님이었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옛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다 깨달았는데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랬을 때는 아버님이 믿는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고 어머님이 믿는 신앙은 아주 이상하고 광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믿음을 가진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머님이 최고였다는 건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저기 예수 믿는 분의 유형인가면은 어머님이야말로 한이 넘치는 어머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주로 중보기도입니다. 99%가 중보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강요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대학노트를 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딸에게 얻어가지고 대학노트에다가 깨알같이 어머님이 나이가 연세하셨으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내용을 쓰고 이름을 쓰고 내용을 쓰고 이래가지고 노트장이 몇 개가 넘어갈 줄 몰라요. 그래놓고 새벽에 난 눈을 닦으면 노트를 펴놓고 웃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시는 모습만 우린 보고 자랐어요. 우리 식구들은 늘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우리 신남매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제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사랑한다 그래? 오직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랬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우리들이 그렇게 놀리고 핍박할 때마다 어머님은 늘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너희들도 신남매 너희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오면은 어머님이 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알고 어머님의 신앙의 모양을 알 것이다.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 어머님이 변명을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어떤 어머님이셨냐면 눈을 떠 눈물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남매 우리 아버님은 뭘 제일 우리 어머니 앞에서 싫었냐면 눈물 흘리는 거. 제일 싫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은행 자도 몰랐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맨날 우시고 어디 갔다 들어오시면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시면은 신남매 우리 아버님은 학대해서 어머님을 괴롭혔어요. 아니 엄마 돈을 창피해 죽겠네. 아버님이 어머님을 괴롭히니까 어머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걸 했길래 그새 청송맞게 울고 길거리를 다녀가지고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집은 남편 되신 분이 장모님인데 굉장히나 그 저기 부인을 괴롭히나 봐. 저 부인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다니네. 남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의 사람을 기쁘고 이래야지 왜 눈물을 짜고 그래. 별일이야 정말. 아버님처럼 좀 거룩거룩 하시고 좀 근엄하시고 분잔하시고 아 좀 이래 엄마님은 눈물 짜시고 아니 무슨 예수 믿어도 그렇게 풍상맞게 믿어. 우리는 늘 그랬다고 신남매가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그큰걸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밤 저녁만 되면은막내딸나를데리고는꼭이만한방팽이를가지고나를데리고는갔었어요. 파상할때쯤돼서가서그가난한동부안한개들이터져야하면서어린애저좀물리고해는졌죠패는것죠그거는마지막에팔리지는않지구로앉았으면은어머니꼭그시간되면나가요그래서아주머니아주머니그힘치다가몽땅다얼마쯤하면내가사겠습니까요아이고아주머니이거요몽땅200원인데그저150원만주머니이거다가져갔어요이제제가너무늦어서이제는팔아야되겠어요그러면어머니는200원을주고그몽땅삽니다그러면가난한그농부안한내가너무너무감사해서아이고할머니감사해요이분들어떻게합니다고감사라고저를해요그럴때마다제어머니만보고멋지답니다나는예수님은할머니입니다꼭그래요그러면은그러시냐고반가워합니다그러면앞으로아주머니도예수믿고축복받으세요예수믿고축복받으세요늘그러시죠그다음에또그가발을다사다란또나를줍니다나는그걸낑낑구고모시고또엄마어디가나봅니다또그앞에또물건을펴놓고안팔려서애걸하는또가난한어느농부의아저씨인데가서그첨부패치다발전부얼마냐그러니까아무이것도한250불한250원쯤하는데이제곧이제고향이제경기도내거리로돌아가야되는데안팔려죽겠는데이거그저100한70원이냐이거좀팔아주면고맙겠다그러면또돈한250원을주고서는큰몽땅삽니다그러면감사하다고그러면꼭감사하다고할때마다예수나는예수님이란할머니입니다예수믿고축복받으세요늘그러시더라고그래서그불량농시장장터바닥에서는제어머니가예수할머니로소문이났어요얼마나그가난한농부들이그아랑애들이얼마나엄마마음을좋아하는지저녁만되면기다려요또어떤걸팔아주지않나그럽니다그어머니는그거를저녁마다되면파장대에서다사서가지고오셔서제어머니는굉장히건강에축복을받으셨어요키도크시고아주건강하세요어머니는새벽기도중보하는기도까지딱그치려면은그때는머리에이붙이고여덟번째주신귀한이가정의선물쌀감사합니다감사를붙이려고할때음성이들려왔는데뭐라고음성이들려오나하면은사랑하는나의아들딸아나는살아계신하나님이다나는불꽃같은눈으로너희들의모든행위와너희들의온가정의모든분위기와모든사정을불꽃같은눈으로늘살피고계시는살아계신주님이기때문에너무나도너희집의가정사정을너무나도잘안다너희가정에는지금시급한것이대들이을아들을지금원하고있는데그아들이시급한문제다그런데너희들내말을들어보아라하나님날에울고짖어라내가너에게응답하겠고하는말씀생각나지않느냐너희부부는한번도주님앞에두부부가무릎을꿇고주님앞에우리가정에아들을주십시오하면서울고짖어기도하는소리를한번도들어보지못했다한번도하지않았다너희가정에그저처음에딸을주어봤더니주님의이가정에귀한딸을선물주시니감사하라고감사하니까또감사의일을죽이면서딸을줬다이걸요또두번째다주었는데도또이가정에두번째선물주시니감사합니다하니까또세번째감사의일을또줬다이걸요그래서또감사했기때문에감사는기도만줬기때문에감사의조건내일들만자꾸줬다이걸요그런데이제는주님이나도못참겠구나정말못참겠어그러니이제는한번너희부부가감사는기도만하지말고오늘이순간부터피덩어리인그딸을안고감사의기도가끝나는순간에다시합심해서기도를하기시작해라이가정에대를낼아들을달라고한번울고짖어보아라살아계신하나님께서놀라운기적을부시리라그러더래요그래서두부부가그제서깨닫고는부부가그냥너무너무놀랬어금성놓고아이고하나님미련하고둔해서알지못했다가이제서깨닫게하시니감사합니다주님이제부터는아들달라고간구하겠으니이농부부의기도를응답하여주옵소서그때딱말씀이생각나기를이제창세기에나오는말씀처럼아브라함의나이가100대요이사라의나이가90이돼서나이많고경수가들어서자식을낳을수없지만은하나님께서주시겠다고약속했을때에이삭의외아들을받지않았습니까그말씀이딱떠오르니까저희엄마아버님은성경을딱두고두사람이서로보면서딱얹고는그말씀을붙들고기도를했어요이제내마누라의나이가이제그건50이요내나이도50이됐는데이제는정말아이를낳을수없습니다그런데이아브라함에게주셨던사라에게주셨던그외아들우리인들은그나이를비교할것같으면반의나이밖에못됩니다50밖에못됐는데안주실리가만만합니다주님꼭주십시오그리고서는성경에손을얹고기도를했습니다그런데우리그가정에있던산파가그냥우리엄마아버지를비웃으면서그런샤머니즘적인기도하지마시오이제는내가손을끊어서철수를쓰면서약속을할테니절대애를놓다보래요이제는정말하나님도기적을그동안에베풀어주셨는데
씨앗, 믿음의 씨앗도 심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옥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광경까지 바라봅니다. 그러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내 밑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재단 쌌더니 감사의 족보를 또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열 번째 기적으로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아들 밑으로.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두 부부가 마지막 십 번째 아들을 받고는 떨리는 손으로 뭐라고 울부짖었냐면은 주님 십 번째 주신 이 십 번째 마지막 아들 힘의 일도로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지혜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남매는 무럭무럭무럭 저희 엄마 아버지 스라에서 이렇게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딸 여덟 아들 둘 이렇게 해서 신남매가 자라면서 세 살만 되면은 우리 가정예배에 등장을 시켜서 그때부터 성경 암송 못하고 기도를 못하면 조화를 치면서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들은 하여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말씀은 절대 복종해요. 어제부터 그렇게 세례교육을 너무 강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 다음이다. 예수님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무조건 예배 차려야 된다면 보는 거예요. 교회 충성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소리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명령하는 걸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냥 가정에서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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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천당 지옥 심판대 이야기를 넘넘 해주고 너희들이 예수 잘 죽고 해야 너희들이 진짜 우리가 불붙는 유황 불이 붙는 지옥에 안 가고 우린 천국에 간단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행위대로 우리들은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셔서 심판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그 지옥에 나쁜 짓 했으면 지옥에 가고 좋은 짓만 해서 주님에서 일할 사람은 천국 간다. 어릴 때부터 늘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는 그걸 어릴 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자랐는데 저희 언니들이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이제 차차차차 자라니까 이제 여학교를 들어서 사춘기가 되고 이제는 여학생이 되고 하나님 또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자기 이성이 발달되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이성이 딱 펼쳐지면서 뭐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그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 시절이 딱 오니까니 저희 언니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반항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자꾸 이제 가정예배 보자 그러면 막 반항을 해요. 안 하겠대요. 좀 쉬겠대요. 그러면 온무림을 가야 아랫무림을 따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이제 예배 보기 싫다면 우리 다 따라서 예배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막 그래요.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니 둘째 셋째 언니는 항상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남매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신남매 우리 모두 동생 일곱을 앉혀놓고는 세 언니가 막 우리들에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줘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남매처럼 불행한 형제들이 없다. 무슨 팔자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예수님 미쳐서 예수님 있는 집안에 자식들도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정예배 그냥 도와야 되고 성경 외워야 되고 아니면 종아리 맞고 자유도 없고 예수 예수 예수만 그러냐.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예수도 안 믿고 얼마나 참 자유롭고 자기 맘대로 정말 저녁이 되면 만화책도 보고 그냥 나쁜 책도 읽어도 부모님들이 뭐 마다 그러지 않고 맘대로 자고 싶으면 저녁 먹어서 잠도 자고 극장 저녁에 극장 구경도 가고 마음대로 연애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꽉 예배만 보라 그러고 저녁 때면 꼼짝을 못하게 하고 6시만 해만지면 못 나가게 하고 예수 예수 예수만 하니 우리 어릴 때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사니